안녕하십니까. 토종신 토브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 자, 엄손. 오늘은 양양에서 공매 물건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양양, 강원도 양양군 소냥면입니다. 소냥면. 자, 이곳에는 1500평 정도인데, 여러분, 일단 감정가가 1900 조금 넘습니다. 200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차, 이제 우리 이제 1차 공매가 1월 말에 있습니다. 1월 말에. 자, 산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양양에 그 저희들이 엄나무를 심는 곳 있는 곳에서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들려봅니다. 자, 일단 산길을 따라 쭉 올라오면 산 정상입니다. 산 정상에서 자, 길이 끊기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자, 군유림입니다. 군유림. 자, 군유림도예요, 여기가. 군유림도인데 지금 군에서 자 유림도를 만든 겁니다. 유림도. 자, 쭉 이제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길은 여러분들 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자, 가쪽에는 지금 멧돼지 때문에 이렇게 펜스를 친것 같습니다. 또 추락 방지도. 자, 지금 여기 정상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다로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 다시 아이고, 길이 좋아지네요. 자, 저도 지금 처음 오는 길입니다. 자, 길 따라 지금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제가 이따 내리면 보여드리겠지만 좌측으로 바다가 장난 아닙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저기 잠깐 이제 포장을 한 이유는 오르막에 혹시 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임장을 가고 있는데, 자, 여기 또한 이제 눈이 많이 올때 여러분들 교통을 이용해서 온것 같네요. 도로가 포장이 된것 같습니다. 야, 전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망이. 그냥 여러분들, 야, 따봉입니다. 따봉. 올해 본 물건 중에 금액 대비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들과 함께 또 임장을 가는데, 야, 다들 지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소나무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양양에 송이 유명한 건 아시죠? 양양에 송이, 영덕이랑 이쪽으로 이제. 특히나 양양은, 자, 금강산에서 시작해서 울진까지 금강송, 양양에도 유명합니다. 소나무가 유명하죠. 야,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뷰 자체가 감동입니다. 감동. 우와, 여기 앞에 막확 트여서, 바다 뷰가 멋집니다. 자, 지금 물건지를 거의가 지금 다 와갑니다. 자, 지금 물건지는 길을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에. 아, 우측에 있습니다. 잘못 말했어요. 자,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GPS가 딱 여기를 알리고 제가 내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야, 딱 지금 내리막이 다시 시작되는 곳. 내리막이 딱 시작되는 곳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차를 좀 빨리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와서 내리막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내리막에서 다시 오르막길 올라오는 데인데,
아, 여러분들. 자,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 지금 한 1500평 정도 이제 매물이 나온 자리인데, 여러분들 옆으로도 이제 산이 있습니다. 옆으로도. 아, 산이 아니고 옆으로도 산길이 있습니다. 산길이 쭉. 자, 이 주변은 전부 구규림입니다. 2만 평 이상의 구규림이 있는데, 아, 송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요쪽이 남향인데, 지금 남향에는 잡목들 군락지고 요까지 지금 송이가 좀 나올 것 같고, 이쪽으로는 북향이라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나무 군락지와 잡목 군락지가 어우러져 있고,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바다 뷰는, 자, 저 앞에 지금 언덕 때문에 우측으로, 자, 나무를 좀 솎아주고, 자, 농막이라든가 관리사를 약간 높이면 바다 뷰가 보이겠죠. 지금 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바다입니다. 파란 쪽이. 자, 흙은 당연히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뭐 이게 지금 뭐 몇십 년이 아니라 엄청난 세월 동안 소나무 부엽토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상당히 좋겠죠. 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오늘의 매물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길은 이렇게 임도가 잘 나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반대쪽이에요. 제가 올라왔는 도로 길 반대쪽, 길 반대쪽이고, 지금 이제 바다 쪽이 당연히 동향이죠. 동해바다죠. 동해바다. 자, 서양, 남향, 북향이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뭐 동향, 뭐 남향, 서향, 북향 관계없습니다. 산 정상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부위이기 때문에 해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가는 길을 제가 한번 찍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아, 소나무가 정말 좋습니다. 전부 소나무 지역이고, 주변에 지금 전부 이제 구규림으로,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으로 가득 차요. 자, 여기 진짜 조용히 주말에 한 번씩 와서 힐링하고 싶다, 진짜 자연으로, 자연에서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 정말 좋습니다.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다 뷰가 엄청 좋아요. 지금 옆으로 지금 다 바다 뷰인데, 제가 올라오면서 잘 못 보여드려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여러분들 이곳은 진짜 한 2천만원 딱 싸먹었다 생각하고. 자, 지금 다 바다입니다. 앞이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담겨요. 진짜 그냥 한 2천 딱 싸먹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주말에 그냥 임산물 뭐 두릅이라든가 엄나무 좀 심어 두시고, 자, 임산물 심어 두시고 이제 임업 생활하면서 내가 주말에 좀 즐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내기에 딱 좋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자연인다운 도시입니다. 자연인다운. 자, 평수가 근데 또 임업을 전문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일단은 1차에 또 유찰이 되면은 금액이 좀 더 싸지겠죠.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매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매 물건이 또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재미로 또 구매하는 거고, 내가 또 필요할 때는
뭐 그 금액 다 또 적어내서라도 내가 받고 싶은 거고. 자, 지금 주변이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길은 상당히 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우측으로 계속 이렇게 잘 보입니다. 거리는 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한참 돌았죠. 이제 큰 길로 나옵니다. 자, 공중 화장실도 앞에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뭐 가보고 싶지 않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자,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는 이제 법수치 계곡 쪽으로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는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이죠. 자, 여기가 지금 보니까 뭐 순례길도 있네요. 순례길이라고 이렇게 38선 도보 순례길. 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응용하셔서 또 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마쳤는데 죄송합니다. 또 마칩니다.